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2페이지 제5장 지역권이죠. 291조는 지역권에 관한 의입니다. 자, 지역권이란 것은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죠. 읽어보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죠. 그래서 자기의 토지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 여기서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토지, 자신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죠.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익을 받는 자신의 토지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이 승역지와 요역지가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접점은 자기 토지의 편익이죠.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따라서 지상권을 가지고 계신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데,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92조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권리가 만약에 소유권이고 승역지에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역지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292조 1항이죠. 수반성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당연히 이전하며, 한편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이 하죠. 다시 말하면 부정성, 수반성이 있는데 특약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역지상의 권리, 요역지가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293조에서 불가분성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기억할 것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거든요. 따라서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소멸이나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1항.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2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하여만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일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어렵기만 하니까 가입하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295조부터 볼게요. 295조. 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죠. 전원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죠. 296조입니다.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지역권을 유지시키는 거죠. 긍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죠. 그럼 294조입니다.
자, 지휘권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지휘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거든요. 294조. 지휘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지휘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되고요. 물론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어디 좀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도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298조입니다. 자, 일단 승역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냅두면 되고 인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298조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등으로 공작물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면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승역지 소유자의 매수인, 경락을 받은 사람도 이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어떨 것인가? 299조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권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하고 위기라게 되면 그 위기한 부분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300조 특별한 의미는 없지. 1항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할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했으면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거죠. 자, 넘겨보시 301조인데 준용 규정해 가지고 214조의 소유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증후군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대한 반환 충구권은 없는 거죠. 301조에 따라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충구권이 인정될 뿐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2조입니다. 자, 제가 특수지역권이 괄호에 인여권이라고 하죠.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 자체 편익을 위한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가 편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인 거거든요. 읽어보면 어느 지역의 주민 사람입니다.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주민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인여권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간습에 의한 외에는 본자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전세권이죠. 아, 일단 전세권의 개념입니다.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따라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지만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기 때문에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는 특수한 권리인 거고요. 개념적으로 조심할 것은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으면 전세권.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3조 1항이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죠.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되고요.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자 성질도 같이 있고요. 이왕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줄하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네요. 자, 304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이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는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1항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또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306조입니다.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은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지상권은 양도 등을 할수 있는 자유를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었는데 반해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조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가 있다죠. 307조.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308조입니다. 자, 자유롭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가 있는데 전전세 임대하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가중됩니다. 어떻게 가중되느냐? 308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데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가중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조죠. 전세권은 용익 물권입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용익 물권자는 알아서 직접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지상권자도 지역권자도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보시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죠. 임차인과 다른죠.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유입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0조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양 전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전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합쳐 보자고요. 자, 목적물을 전세권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11조죠.
아, 일단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진 않아요. 다만 용법에 쫓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서 위반하게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먼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311조 1항이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312조입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인데, 일단,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권리 중에서 최장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전세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최장기간이 제한되지를 않아요. 몇 년이죠? 10년을 넘지 못해요. 이랑.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 1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항과 이제 3항인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313조입니다. 313조. 313조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 앞에 뭐 토지니 건물인지가 없어요. 그러면 요 313조는 토지 건물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인 거죠. 그죠?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1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위에 2항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죠.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무조건 최단기에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읽어본 요 법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 전제가 원칙이 313조로 들어가는 거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항,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10년을 넘지 못하겠죠? 4항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1월입니다. 1월. 주택임대차법과 달라요. 1월입니다.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고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죠. 자, 그러면 요건은 뭐예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인 거죠. 조시할 점은 첫째, 자, 사항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에 관한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요. 토지 전세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조심할 말씀은 마지막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에 그 장점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313조에 따라서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312조입니다. 증감청구권이죠.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에 경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죠. 자, 일단 조심할 것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증액에 대한 제한입니다.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포함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14조입니다. 자, 타이틀이 뭐죠? 불가항률이란 전세권의 멸실이죠. 자, 만약에 전세 목적물이 일부든 전부든 멸실됐는데 불가항률이에요. 전세권자 괴물은 고의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전세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겠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14조 1항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률로 인하여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일부 멸실됐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떨 것이냐? 이 항이죠. 전항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 반환을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315조입니다.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든 전부든 멸실된 곳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손해배상금만큼 전세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315조 1항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316조입니다.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과정에 부속시킨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의 의미법은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전세권자가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죠. 그럼 합쳐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지만 그 부속시킨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아니면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17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318조가 문제가 되는데, 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주는 곳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의무, 반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반환 또는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를 먼저 교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둠으로써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변권 소멸시켜야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318조.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게 왜 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준용규정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청구권이 인정되겠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상린관계가 나 민법 규정도 적용이 되겠죠. 왜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니까 전세권자도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므로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가 나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지역권하고 전세권 조문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유치권에 관한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